자, 오늘 제 친구 오수정 씨의 화장품을 소개하겠습니다. 그냥 제 친구라고 하지 마. 아, 그래. 그럼. 제일 이쁜 친구라고 해. 그럼 할게. 그래야지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네. 그래. 어, 그래. 아, 뭐 얼굴 좀 보여줘. 아니지. 알았어. 이쁜 친구의 파우치라고. 나 빨리, 아, 괜찮은 거 많아서 그래. 나 요즘 유튜브 제작하거든. 진짜? 다시 해. 다시? 알았어. 나 어떻게 나와? 예쁘게 나와요. 안 예쁘게 나와. 제 친구 중에 제일 예쁜 우리. 야, 찍지 마. 알았어. 얼굴은 알았어. 편집을 하고. 제일 예쁜 수정 씨의 파우치를 공개합니다. 뚜두뚜. 일단 내가 뒤져볼게요. 맥 립스틱이 두 개.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바디샵 팬인 것 같아요. 바디샵. 바디샵. 그 다음에 브라운 메이크업을 즐기기 때문에. 이런 나부랭이들도 다 브라운이네요. 기초 메이크업은 뭐가 있는 거야? 기초는 지금 이렇게. 이렇게 있죠.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딴 건 없어? 바닐라 코. 코. 이거 좀 열어봐. 이게 다요. 자, 소개를 해주세요. 바닥을 그. 다 썼어. 바닥이 드러난. 이 가격 얼마예요, 이거? 이거는 3만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. 비싸네. 작년에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으로 나왔던 건데, 우연치 않게 너무 좋아서, 이번에 이걸 다 쓰고, 비슷한 색깔을 찾기 위해 이 색깔. 이번에 새로 장만을.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. 바디샵은 새로 장만을. 왜냐면, 단지 이 색 하나 때문에, 이 색을 얻기 위해. 아, 이거 약간. 코랄 톤이 많은 약간 오렌지빛인데 금색이네요. 내가 눈이 되게 부어 보이는데 이 색은 눈에 부어 보이지 않게 해주는 되게 신비의 색이기 때문에. 아, 눈이 부어 보이지 않는 색이래요. 이 색을 찾기 위해 또다시 같은 메이커를 갔는데 그나마 제일 비슷해. 그나마 뭐 이거가 제일 비슷해? 아니야, 근데 이게 더 비슷한데 이거 두 개 섞어야 돼. 근데 그럴 것 같아. 이게 베이스로 깔고 살짝 포인트로 넣어야지. 이거 두 개 중간색이 이거예요. 이것도 한 28,000원 하지 않나? 이거 36,000원인가 2,000원인가. 아, 근데 이건 용량이 짐승이라서. 용량이 짐승인 대신 히트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, 쓰기. 아, 맞아. 그렇지. 이 소리 없어, 일단.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지금 두 개를 같이 다니는 게, 난 아침에 지하철에서 화장을 하거든. 응, 지하철에서 화장 안 돼. 이 얘기하면 또 이게 지금 무개념이 되는 거 아니냐? 아,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사람 많지. 나 섀도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, 이걸로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같이 다니는. 그래서 지금 섀도우 쓰는 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. 이걸 쓰고, 이걸 쓰고. 이 색이 또 은근히 이쁘게 나와. 이게 금색? 이 금빛이라 해야 되나? 약간 눈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이야. 이 색은 그래서 아직 쓰고 있어. 이 색이 되게 버리는 색이야, 내가 보네. 내 눈에. 뭐라 그래야 되지? 회색이네. 약간. 너무 채도가 낮다. 채도가 낮아서 눈이 죽어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색에? 깔고, 쓴 다음에 이거 쓰고, 그 다음 이걸 한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한 번 더 이걸 잡아서 이게 조금 더 짙다고 해야 되는 색이. 아이라이너는 거의 에스쁘아 거 많이 쓰시는데. 그쵸. 에스쁘아의 저거 소호 컬렉션이잖아? 요번에 아니야, 브론즈 컬렉션으로 해서 에스쁘아에서 이거 말고도 한 8개인가? 색이 한꺼번에 다 나왔었는데 계열로 그 중에서 3개를 득템을 했지. 같이 샀는데 이 색을 유독 많이 썼어. 괜찮네. 3개 되게 다 이쁜데 문제는 되게 잘 발리는 대신 잘 지워져서 지속력이 좋지 않다. 지속력 번짐은 없는데 지속력이 좋지 않아서 이거는 라이너로 쓰기 때문에 유달리 빨리 달았어요. 아, 그렇군요. 달았다.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 공개해 주세요. 안 됩니다. 아니, 눈만 찍을게. 안 돼. 자, 가까이 있어. 눈 좀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없는 되게 매력적인 눈이에요. 눈을 감아보세요. 지 혼자 아주 화장 잘하네. 애교살도 많고 매력적이야. 자, 이 화장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? 본인만의 노하우? 웹커플 메이크업. 웹커플 메이크업. 눈두덩이가 붓고 그리고 눈 미간이 가까운 나의 이런 눈을 커버해줄 수 있는 눈이 깊어 보이는 브론즈 메이크업을 하는데 짙은 섀도우를 경계선
그러니까 라이너처럼 경계를 두껍게 써서 눈이 좀 더 커 보이고 부어 보이지 않게. 아, 번지는 거 안 하고 그냥 경계선을 그린다는. 그라를 많이 그리기보다 나는 아예. 네, 맞아. 내가 저번에도 말했던 게 이 경계선을 살려 그린다는 거네. 그렇게 해서 섀도우를 아예 라인처럼 두껍게. 그다음에 그 속눈썹을 많이 강조를 하고. 그리고 눈썹이 눈이 많이 부어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위아래 마스카라 해서 좀 더 여성스럽게. 아, 마스카라 뭐 쓰세요? 마스카라는 요즘은 라네즈를 쓰고 있는데. 라네즈. 솔직히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. 별로래. 생각보다 별로래. 별로. 되게 사지 마. 별로. 되게 좋다 그래서 샀는데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. 아직 못 찾은 거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해주신 구정 씨. 인기가 되게 많아요. 인기 되게 많고 예쁩니다. 막 얼굴 나오려고 그래. 와, 재밌다.